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독서 연구의 박명기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전립선하고 아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전립선하고 아연은 뗄래야 뗄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관계에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전립선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려면 아연이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 있어야지만 된다. 그래서 아연이 도대체 전립선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그러면 아연이 부족해지면 어떤 질환들이 오게 되고, 또 그런 아연은 그럼 어떻게 보충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전립선과 아연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전립선에 아연을, 우리가 이제 아연을 뭐 굴이라든가 이런 거에 아연이 많으니까 그런 걸 이제 먹으면 우리가 남성이 어떤 정력이 좋아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아연은 전립선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게 되면 정액의 양도 늘어나고, 물론 뭐 일부 정력을 조금 좋아지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그것보다는 전립선의 기능을 개선시키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점점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이 늘어나죠. 점점 보이게 되면 남자들의 이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연령대를 보게 되면 50대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나서 60대에 가면 이제 절정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 전립선 환자 수도 늘어나게 되는데, 마땅하게 전립선 치료제를 가지고 치료가 쉽지가 않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럼 왜 그러면 전립선 약이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냐? 사실은 전립선의 기능을 뭐 정상화시켜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호르몬이 영향을 주니까 호르몬을 그러면 차단하거나, 근육이 너무 이제 뭉쳐 있으니까 근육을 뭐 이완시키거나 뭐 이런 쪽의 역할들이지, 근본적으로 전립선을 개선시켜 주는 기능이 핵심적이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을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전립선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립선이 도대체 소변이라든가, 우리가 전립선에 비대증이 오면 소변 넣는 거는 염증도 그렇고 소변 넣기가 너무 어려워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요겁니다. 요게 보시면 이게 전립선인데, 요 전립선이 중간에 요도가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요도를 감싸고 있는 게 전립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그 중에 전립선에는 크게 보면 이제 말초대가 있고, 중심대가 있고, 전위대가 있고, 이렇게 이제 전립선의 내부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많은 이제 부피를 차지하는 것이 말초대입니다. 말초대. 그러니까 대략 전립선 조직의 한 75에서 80%를 차지하는 게 말초대고, 그 다음에 아연의 레벨이 높은 곳이 바로 말초대입니다. 그러니까 전립선은 일반 세포가 아연의 레벨이 만약에 1이라고 하면, 전립선 조직에는 아연이 최소 10에서 30 정도의 아연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상 농도입니다. 정상 농도. 근데 전립선이 레벨이 만약에 이렇게 줄어든다, 아연 레벨이 1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이때 이게 어떤 경우냐? 암이 발생하는 거예요. 암 발생. 암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전립선 염증이 옵니다. 염증. 그러니까 전립선하고 전립선 암은 뭐냐? 아연의 농도가 떨어진 거예요. 전립선에. 얼마로 떨어졌느냐? 일반 세포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립선의 대사가 망가져가지고 염증이나 이제 암이 발생하는 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전립선에서는 원래 기능이 전립선에 있는 DNA를 하고 보호하고 정자를 만드는 데 촉진시키고, 암세포라든가 면역세포나 이런 그 항암제에 이제 만약에 전립선 암이 걸렸을 때 아연이 부족하면 암을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암을 치료할 때도 아연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역할인데, 그 이유가 뭐냐? 전립선 암에 있는 암세포를 항암제라든가 방사선이나 치료할 때에 아연이 들어있게 되면 항암제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줘가지고 암세포를
잘 공격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아연입니다. 그러니까 전립선에서의 아연은 뗄래야 뗄수 없는 거다. 아연이 부족하거나 아연이 잘못 기능을 하게 되면 이 전립선의 대사와 기능이 망가져서 질환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연이 전립선이 비대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립선 염증이나 암 환자들은 아연의 레벨이 일반 세포 수준으로 떨어진 거죠. 떨어진 건데,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은 어떤 거냐? 비대증은 아연의 레벨이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일반 정상하고 아연의 레벨이 똑같아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는데, 그럼 왜 비대증은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아연의 레벨, 아연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은 이 말초대입니다. 말초대. 말초대가 아까 전체 전립선 조직의 75에서 80% 정도 차지한다 그랬는데, 거의 대부분의 아연이 말초대에 존재합니다. 말초대의 아연이 레벨이 상당히 높은데, 이게 전립선 비대증이 되면 이 말초대에 있는 아연이 중심대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원래 많이 있어야 되는 곳에 아연이 없어지고, 없어야 될 곳에 아연이 많아지면서 호르몬의 변화라든가 어떤 기능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발이 되면서 전립선 비대증을 더 악화시키는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아연의 레벨은 변화가 없어요. 아연의 레벨은 정상인하고 똑같은데, 원래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아연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감으로 인해 가지고 전립선의 대사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역할들이 이제 망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말초대에 아연이 다시 원래대로 제대로 들어가도록 공급을 해줘야 되죠. 공급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연 공급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연을 먹었는데, 아연을 섭취를 했는데, 이 아연이 혈액 속에 아연이 이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아연, 흡수율이 좋다라고 하는 아연, 그래서 뭐 유기아연을 먹으든가 뭐 유기화된 아연을 먹는다든가, 이 좋은 흡수율이 좋은 아연을 먹었는데, 이 아연이 그러면 전립선 조직으로 아연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상은 못 들어옵니다. 잘안 들어오죠. 왜 그러냐? 아연이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연이 들어가려면 아연이 들어가는 통로가 있어요. 통로 단백질이. 그러니까 아연이 들어가는 문이 있는 거죠. 문이. 이 아연이 들어가는 문이 어떤 사람은 10개가 있고, 문이 이렇게 10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문이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거나 두 개밖에 없는. 근데 문의 양이 틀리죠. 어떤 사람은 아연의 통로가 이렇게 많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통로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죠. 왜 똑같은 사람에게 차이나? 이렇게 통로가 적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전립선에 암에 걸렸거나 염증에 걸렸거나 노화가 돼서 활성산소가 높거나 이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통로 단백질이 문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져 있었는데 만들어져 있던 문들이 다 닫힌 거죠. 이러면 아연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아연을 먹어도, 굴을 먹든 뭐를 먹든 아무리 아연을 먹어도 전립선으로 아연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연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아연이 들어가는 이 문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이 문이 많이 열려야지, 있어야지만 아연이, 얘는 한 번에 아연이 하나가 들어오는데, 여기는 문이 다섯 개가 있으면 한 번에 몇 개가 들어, 아연이 다섯 개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연이 이렇게 많이, 통로가 많아야지만 아연이 제대로 들어오는데, 이 전립선에 염증이나 비대증이나 암이 걸리면 통로가 다 없어진다. 그래서 아연을 아무리 먹어도 아연이 제대로 전립선에서 효과를 볼 수가 없다. 예,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아연의 문을 다시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기능이 없이는 쉽지 않은 거죠. 여기 대해서 설명됐지만, 아연의 문이, 들어가는 문이 많으면 아연이 많이 들어오고, 문이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밖에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연의 흡수율이 좋은 걸 먹는 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아연이 들어가는 통로, 문을 얼마나 누가 많이 만들어주고 적게 못 만들어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희 당독소 연구에는 이런 문을 많이 만들어주는 기술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이 기술에 의해서 아연을 특이적으로 전립선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최초로 개발을 했고, 그것이 상당히 동물 실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입증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립선의 아연이 상당히 원래 일반 세포보다 10배에서 30배 정도 많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낮은 경우에 전립선 염이나 암은 이제 낮아서 문제가 되고, 비대증은 이 아연의 원래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서 있게 됨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둘 다 어떤 거가 됐든 결국에는 아연이 부족해지면 대사가 망가지고 기능이 망가져서 염증이 올 수도 있고 암이 올 수도 있고 비대증이 올 수도 있다. 사람에 따라서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연을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도록 하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그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데 이것이 일반, 그래서 뭐 전립선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제품들이 있죠. 뭐 소팔미토도 있고 이런 것들이 효과가 거기 아연도 들어있고 있는데도 그 효과들을 잘 못 보시는 이유가 뭐냐. 이런 통로를 여는 기술들이 없게 되면 아무리 먹어도 사실 효과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연의 이런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전립선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